사실 마스크가 패션 소품으로 활용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발로 뛰는 팩트체커 박이다입니다. 아, 지금 압구정에 나와 있는데요. 오늘 압구정은 왜 나왔나요? 저희가 마스크에 조회가 깊잖아요. 우리 마스크 조회 깊죠. 마스크 공장도 갔었고 유통업자도 만났었고. 네, 이 압구정에 마스크 패션쇼라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인지 알아보려고. 마스크 패션쇼? 마스크를 가지고 패션쇼 한다고? 우리 팩트체커 항상 산불, 계곡 이런 거 하느라고 오지들만 다녔는데 그리고 단독인가요? 단독이요? 그래서 어디에 가서 패션쇼 어디서 하는데? 압구정이요. 평소에 마스크는 선명이 어떤 거죠? 마스크는 성가신 거. 너무 답답하고 더워가지고 제가 또 소양인이라 열이 많아요. 소양인이 그 양이 양자가 그 뜨거울 양자잖아. 변양자. 마스크가 항상 성가신 그건데 모르겠다. 난 기능성 마스크가 좋지 패션 마스크는 잘 모르겠는데. 마스크가 패션 소품으로 활용이 되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다양한 패턴들이 심플한 옷하고 같이 입으면 되게 잘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. 무슨 마스크가 제일 좋았어요? 색깔이 초록색으로 돼 있는 거? 좀 시원하게 코디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도 좀 몇 개 얻어가 볼까? 이 패션 모델을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? 개성을 표출하면 그것도 패션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요, 사람들한테. 너무 예쁘고 네. 좋으니까 많이 써보라고. 소감이 어때요? 너무 즐거웠어요. 원래 다른 패션쇼도 해본 적 있어요? 두바이 밴쿠버에서 러시아 패션 위크도 써봤어요. 다양한 패션 소품들 많이 입어봤을 텐데 마스크 써보니 어때요? 패션 마스크는? 편하고 실생활에서도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마스크 패턴은 본인이 보는 거예요? 대조되는 색깔로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. 이거 마스크가 앞으로 점점 인기가 많아질 거다, 예스월도. 예스. 예스. 기획하게 된 뭐 배경이나 이유가 있을까요? 생활이 굉장히 좁아졌어요. 예술 활동을 할 수 없고 특히 저희 모델들은 패션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패션쇼를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했죠. 이게 일반인들 봤을 때는 뭐 마스크가 위생용품인데 위생도 필요하지만 얼굴의 반 이상을 가리기 때문에 가장 많이 알릴 수 있는 것이 이제는 마스크인 것 같아요. 일반적인 패션쇼 준비하시는 거와 다르게 굉장히 힘들었어요. 어떤 게 힘들었어요? 기능에다가 패션을 입히려고 하다가 보니까 선호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패션 핵심 포인트로까지 갈 수 있을까요? 그럼요. 패턴이 들어가고 다양한 모양이 들어가고 제가 쓴 마스크는 이제 해바라기인데 희망을 이제 얘기한 이미지. 저희 일상처럼 쓸 날이 올까요? 반드시 오고 빨리 올 거예요. 아, 선두주자가 될 거예요. 저도 이제 어떤 마스크 쓰면 저한테 어울릴까요? 어떤 마스크를 쓰면 좋으시겠어요? 한번 네.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? 아니, 저한테 추천, 어울리는 거 네. 추천, 저한테 어울리는 추천.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는 광명을 주는 등불 마스크를 제가 좀 등불 추천. 마스크요? 저도 좀 써보고 이렇게 해도 될까요? 한번 제가 찾아서 한번 드릴게요. 선배의 이제 패션 마스크를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냉처럼 평가 한번 어때요? 아, 이 생각. 네. 마스크가 다 나오고 두 개밖에 안 아, 그래요? 남았어요. 아, 네네. 선배 픽 하나 하시죠. 얘기 들려. 아, 네. 이게 땡땡이네요. 이게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이게 예. 좀 잘 어울립니다. 시원한데요, 진짜? 진짜 시원해요. 제 피부 같아요, 제. 진짜. 그리고 붙어요, 살짝. 이게 나 딱 그런데 네네. 답답하지 않아요. 안 답답해요, 맞아요. 그러니까 이걸 쓰고 다니면 다른 거보다 이게 시원하기 때문에. 아, 좋네요. 지금 어떻게 입으셨나요? 굉장히 네, 굉장히 어둡게 입으셨잖아요. 네네. 아 진짜 어둡게 입으셨잖아요. 네, 어둡게. 네, 네. 어둡게 입었는데 갑자기 이 마스크를 하면서 굉장히 화사해지신 거예요. 아 그래요? 아마 좋은 여자친구가 생기실 것 같아요. 언제요?